아, 만렙짤입니다. 만렙짤 내용이 어려워서 만렙짤은 아니에요. 내용 스토리가 연결돼서 그냥 만렙짤로 형식상 구분만 해놓은 거니까 쫄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쉽죠? 你知道吗？我们真的是毕业了。 만렙짤인데 되게 별거 아니죠? 你知道吗？我们真的是毕业了。 你知道吗？我们真的是毕业了。 자, 이제 이 친구가 그림과 함께 예쁜 글을 써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글들을 좀 시리즈로 준비하느라고 카테고리를 따로 묶은 것뿐이에요. 진짜 만렙은 아니에요. 알지? 알아? 우리 진짜 졸업했는데. 응. 알아? 你知道吗？我们真的是毕业了。 이거 이게 진짜 졸업인가 봐. 졸업했니? 아, 졸업했니가 아니라 아니? 우리는 이게 진짜 졸업인가 봐. 이런 뜻이고요. 뒷자리에서 在每个人的心中，在어디어디中，그래서在어디어디中，在每个人的心中都有一段美好的记忆。一段，你给我看，一段一잘나게，在每个人的心中都有一段美好的记忆。记忆는기억，그래서记忆기억이고요。너알아？우리진짜졸업이야。在每个人，모든사람，每个人的。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요, 모두 있어. 이단 한 단락에 美好的 예쁘고 예쁜 예쁘고 아름답고 귀한 记忆 기억이 있어. 我也 不例外 나도 例外 6급 단어예요. 예외는 不例外 아니야. 나도 열외는 아니야. 나도 예외는 아니야. 我也 不例外. 이 말도 되게 많이 써요. 我也 不例外. 너도 강동원 좋아해? 我也 不例外. 네 생각에도 박보영이 예쁘지? 我也 不例外. 너도 돈 많았으면 좋겠지? 我也 不例外. 뭔가 나도 그냥 대중과 다르지 않다는 거 얘기할 때 我也 不例外. 너도 먹고 싶지? 我也 不例外. 너도 베스트 BJ 되고 싶지? 我也 不例外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쭉 해석할까요?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 나도 예외가 아니야.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기억 속으로 고고고. 자, 샹치 생각나. 매일 考试前 통宵的日子. 통宵, 통宵. 저는 아오예, 칸예처만 알고 있었는데요. 저도 이거 짤방 준비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된 단어입니다. 통宵, 통으로 샤오 샜어. 통宵, 통으로 샜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철야. 막내 오빠가 좋아해 마지 않는 막내 오빠의 일상과도 같은 통샤오 밤을 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여태까지는 아오예밖에 몰랐거든요. 아오예, 카이예처. 근데 요게 통샤오가 철야라는 의미래요. 생각나. 매츠 考试前 시험 전날에 통샤오的日子 밤샜던 거 생각나. 근데 얘 지금 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통샤오 아닌 거 아니에요? 잤으면 통샤오 안 쳐주는 거 아니야? 책상에 엎드려 잔 거는 통시아오로 쳐줍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게 동네마다 틀린가? 아예 꽉꽉 세야지 센 거지. 이건 통시아오가 반칙이잖아. 밤을 새서 잤어. 아, 자려고 잔게 아니면 쳐줘? 통시아오로? 그래? 되게 관대하네. 자놓고 철야라고 빵친다. 그러니까 나내 생각에는 이게 통시아오가 아닌데 그림이랑 글이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해해 줍시다. 자, 그러면, 샹치, 생각나. 시험 보기 전날 꼴깍꼴깍 밤샜던 거 생각나고, 5분 자려고 했는데, 5시간 꿀잠 잤어. 평소보다 더 많이. 쓰이 好香诶 好香好香 자,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통시어란 단어 기억하시고, 또뭐 생각나? 난 또, 매일 중午, 下课后, 拥挤的食堂도 생각나.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나,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샹치, 매일 중午, 맨날 점심이면, 下课后, 수업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고, 용지, 용지, 용지는 어떤 뜻이냐면요. 용지, 글자 보이세요? 빽빽하게 차다, 혼잡하다, 꽉 차다, 붐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붐비다, 이거 HSK 5급 단어예요. 챙겨가세요. 용지, 용지 했던 식당이 생각나.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겠죠. 용지, 복작복작한 식당도 생각나고, 앞에 막쳐 자던 것도 생각나고, 통시아라고 해놓고 꿀잠 잔 것도 생각나고, 밥 먹던 것도 생각나고, 공부한 거 생각이 났나.
그리고 또뭐 생각나? 想起那些可爱的物有，物有는 뭐냐면요, 동物. 아, 对不起, 是有 동物. 저는 동物로 알고 있어가지고, 对不起, 对不起, 是有 教室 아니었고, 저는 教室인 줄 알았는데요, 방이었어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是有라고 쓰라고요? 자, 想起那些可爱的室友，教室的室. 근데 이게 말하는 게 教室이 아니라 같이 살던, 그 중국은 보통 8명이 한방 같이 살잖아요. 그 8명의 룸메이트들. 근데 저는 室友라는 말을 사실 많이 못 들어봤고요. 우리는 다 동우라고 했는데, 다시워도 동우, 다시워도 동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걸 또 많이 쓰나 봐요. 근데 언어는 어쨌든 다양하게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은 이말 썼었었나요? 室友, 나는 처음 들어봤어. 想起那些可爱的室友, 동우 생각나고, 그쵸, 룸메이트들도 생각나고, 아까 자던 거, 식당에서 밥 먹던 거, 내 룸메이트들이랑 놀던 거, 아, 중국인들은 室友 많이 써요. 그렇구나. 저는 맨날 동호, 동호 했어가지고. 전 그냥 朋友만. 그래, 넌 역시 한결같이 그것도 좋아. 좋아, 좋아. 건의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건, 想起毕业那天, 우리 오늘의 주제가 毕业니까, 想起毕业那天, 졸업하던 그날에, 졸업하던 그날에, 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졸업하던 그날, 既兴奋又心酸的感觉. 어떤 날을 떠올리는 걸까요? 毕业那天, 학사모를 썼던, 졸업을 했던, 那天. 졸업하던 그날, 졸업하던 그날에, 既兴奋又心酸的感觉. 感觉는 느낌이에요. 쭉쭉 볼게요. 흥분되고 약간 마음 시큰했던 거. 얘 되게 예쁘다. 마음 시큰했던 거. 약간 뭔가, 兴奋되기도 하고, 兴奋, 흥분되고, 약간 뭔가 설레니까 兴奋되기도 하고, 心酸, 헤어져야 되니까 마음이 시큰시큰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들이 생각나네. 그런 感觉. 兴奋, 感觉, 兴奋, 感觉, 既兴奋又心酸, 既又는 요요로 바꿔 쓸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중국어 사성 공부할 때 요레 요쿤 했던 거, 그게 이제 이건데요. 既 요, 요, 요 바꿔 쓸수 있어요. 既兴奋又心酸的感觉，既什么什么也什么什么都可以。 想起毕业那天，既兴奋又心酸的感觉가 생각이 나네라는 의미입니다. 明白吗? 여기까지가 그한 사람 한 웹툰, 이걸 웹툰이라고 하나?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하나의 시리즈를 갖고 온 거고요. 그 요까지가 이제 그거의 마지막이에요. 我们流着泪. 류는 눈물이나 콧물이나 뭐 류비티, 류레이, 그리고 뭐 류코쉐이, 뭐 침이나 이런 것도 줄줄 흐를 때다쓸수 있거든요. 워먼 류저레이 쇼자이젠. 그때 우리는 어땠지? 시리즈 짤방으로 시짤, 시짤 준비했는데, 이게 시짤인데 이게 마지막 시짤이에요. 졸업하던 날 약간 흥분되고 씁쓸했던 그것도 기억이 나고, 시짤의 마지막입니다. 워먼 류저, 류한 상태, 눈물을 주르주르 흘리는 상태로 说再见, 안녕이라고 말했지. 그것도 다 생각이 나. 내 기억 속에 그런 것들 생각이 나. 레올레이, 레올레이까지 보셨고, 요까지가 그 시절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시리즈는 아닌데 그냥 몇개 귀여운 게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요까지 이해되셔요? 여기 쭉 다시 볼까요? 첫 번째, 你知道吗？我们真的是毕业了。 在每个人的心中都有一段美好的记忆，我也不例外。哦，想起每次考试前通宵的日子，还有想起每天中午下课后拥挤的食堂，还有想起那些可爱的室友，요것도기억이나고，想起毕业那天既兴奋又心酸的感觉，都생각이나네。我们流着泪说再见。그리고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어. 我们流着泪说再见。다시 보자고 말했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지. 여기까지가 C짤 첫 번째 내용. 마지막 짤입니다. 이게 오늘의 막짤이고요. 여기까지 유튜브에 한번 살려볼게요. 너무너무 멋진 글이라서 여러분하고 마지막 짤로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게 아마 중국의 기숙사인 것 같아요. 이제 기숙사에서 다 떠난 친구가 떠나고 이제 마지막 사진을 남기고 떠나는 장면인데요. 여기 있는 글자 너무 예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는 버리지 맙시다. 샹리는요,
한자 읽어볼게요. 샹은 서로 상, 서로 떠나. 그렇지만 샹리 모 샹왕 지혜싱 너무 예뻐. 지혜싱 지혜 전시. 자, 예쁜 글인데요. 서로 떠나도 요거 모는요. 뿌처럼 뒤에 보시면 뿌처럼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 두 번째 거 뭐뭐 하지 마라. 비에처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보이요? 비에처럼 뭐라고 써요. 그래서 뭐 서면으로 쓰는 것 같아요.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샹리 뭐 샹왕 서로 떨어지더라도 하지 마. 서로 잊지는 말자. 떠나도 잊지는 말자. 그리고 지혜싱 지혜전시. 요거는 한때 중국 SNS에서 유행했던 말인데요. 지혜싱 지혜전시 오프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헤어져도 잊지 말고 우리 서로 있을 때 잘하자. 나중에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잊지도 말고 있을 때 잘하자. 서로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싱 지혜전시 놀랬지. 지혜싱 지혜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지혜싱 지혜전시 이게 제일 어려운 미션인 것 같아. 살면서 있으면 너무 익숙해지니까 잘하지 못하는데 이게 살면서 되게 중요하고 그냥 중요한데 잘안 지켜지는 거. 지혜싱 지혜전시라고 바라던데 항 아니고 여기에는 지혜싱 지혜항 지혜전시 지혜항 이게 만약에 지혜항 지혜전시가 맞다면 요 짤도 유튜브에서는 볼수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혜싱 지혜전시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지혜항 지혜전시라면 유튜브에서는 볼수 없을 겁니다. 혹시 라이트 중국 동시에 짤마 如果 짤的话 请帮我지 왜냐하면 请 지혜항 지혜전시 지항 제전시 지행 제전시 야 우리 그때 할때 어떻게 했냐 이거 이게 작년에 우리 작년 이맘때 했었거든요 2014년 중국 유행어 2015년 중국 유행어 아니다 2014년 중국 유행어 그때 할때 내가 어떻게 했지 이게 만약 항이 맞다면 이 영상은 없어집니다 그때도 제시행으로 했나 항 은행할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쓰고요 바이항 할 때도 써요 그 순위 할 때도 당시에는 시행으로 했었어. 그게 틀린 거야? 당시에는 시행으로 했는데, 그럼 내가 지금 1년째 이걸 틀린 거야? 2년째? 시행이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이 새끼 잘못, 아니, 네이버인데. 미안합니다. 시행 같은데. 뭐, 아니면 EBS로 가든가. 바이두에선 싱. 그럼 됐어. 바이두에서 싱이면. 이 사람이 틀린가 봐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다행입니다. 있을 때 잘해. 제싱, 제전시. 네이버도 아프리카랑 손잡고 이래라. 자, 그리고 여기 인사하려고 준비한 짤이에요. 뭐 졸업이든 어쨌든, 사실 졸업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많죠. 어마 부쇼 짜이지엔. 우린 이제 오늘만큼은 짜이지엔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我们 후회有期的, 우리는 또 만날 거니까요. 什么时候? 明天, 내일. 我们不说再见. 我们后会有期. 우리는 后会有期.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인사라도 잘하자. 10간지 중국에서 했던 표현인데. 我们不说再见. 我们后会有期.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또 만날 거니까. 그것도 바로 내일.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내일 만날 거니까. 까지입니다. 오늘은 졸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냥 공감할 수 있을까 해서 퍼온 건데요. 모교란 무엇인가? 나는 하루에 수천 번 욕하지만 남이 욕하면 짜증나는 거. 그게 바로 모교이다. 공감돼서 가지고 왔어요. 졸업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싱쿨러. 什么是母校？就是你一天骂他8遍，却不学别人骂的地方。너는욕해도 되지만 남이 욕하면 안 되는 곳 그것이 나의 모교입니다.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어떤
이런 감, 학교에 대한, 추억에 대한, 친구에 대한 어떤 감성?